2분기 실적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전분기보다 좋아진다고 그러면 경기 회복 시그널로 봐야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조금 더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지는 거고. 이제 거의 있으면 벌써 이제 6월 이제 거의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회장님 요즘에 뭐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그건 뭐 잘 지내죠. 골프도 많이 다니고 주식을 조금 집중을 최근에 잘 못한 것도 있죠. 네. 네. 근데 또 5월 달에 주식 팔아라 뭐 그런 소리도 네, 연초에 했었잖아요. 지난달 말. 네. 그래서 연초 중순까지 별로 장이 안 좋다가 네. 지난주에 조금 급등 단기 랠리가 왔었죠.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전고점 근처까지 연고점 연고점 네. 연고점 근처까지 왔고 미국의 이제 나스닥도 꽤 좋은 네. 흐름을 좀 보여주고 그랬었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스피가 2,554 정도. 예예. 연고점이죠. 올해 고점이 이제 2,580포인트 대에서. 네. 지난주까지 어떻게 보면 그 박스권의 하단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2470포인트 때 네. 장중에는 2450포인트까지 이렇게 왔는데 네. 에, 60일선 일봉 차트로 60일선까지 딱 오더니만 지난주부터 꽤 큰 갭상승식으로 네. 꽤 크게 지속적으로 올라왔죠. 그리고서는 지금 그 미국 부채한도 네. 그거가 지금 제대로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답보 상태이다 보니까 네. 오늘 조금 떨어진 편이에요. 오늘 조금 떨어진 게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어떤 의미이신가요? 오늘 조금 떨어진 게 이제 어제 떨어졌어야 되는데 어제는 버팅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고 코스피가 그러더니만 오늘은 재차 이틀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 밀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빠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기관에서 조금 큰 규모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은 5일선 밑에까지 밀렸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이 목요일인데 내일 거래를 하면 월요일 날 또 놀잖아요. 아, 석가탄신의 대체휴율이. 네, 대체휴율. 네. 그래서 이 연휴 전에 보통 조금 지수가 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개별주는 조금 더 많이 밀리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마감이 된 거예요. 요거는 지금 올해 전고점은 뭔가 돌파한다고 보신 것 같네요, 회장님은? 당연히 이제 하반기라고 그러면은 원래 7월 달이 돼야지 이제 하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6월 달도 남아 있는데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시간에 20% 급등을 했다 그래가지고 20%요? 예예예. 시간을 그러니까 아, 소형주도 아닌데 네, 대형주가 그래가지고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칩 네네. 관련주 칩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종목들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난주부터 그랬던 거예요. 지난주 미래 반도체 같은 게 이제 상한가 가고 네. 2만 원대 있던 게 3만 원이 넘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중이죠. 미래 반도체 2만 원 여기에 네. 있다가 요거는 이제 지난번 반도체 주들 급등할 때 이게 급등을 해가지고 한참 쉬었죠. 또 반도체 주식에. 그래서 여기까지 아주 샘플링적인 건데 여기까지 왔다가 요날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그게 급등을 한 날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쉬었다가 오늘 지수 밀리면서 5일선을 깼는데 아주 좋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 때 삼성전자하고 반도체주 같이 올라가고 엔비디아 올라가면 또 엔비디아 올라갔다고 또 다른 이 반도체 주식 올라가고 네. 그런 식의 이게 돌아가면서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되고 다른 반도체주 칩 관련 주식이 이제 급등을 하고 네.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 보니까 하이닉스가 좀 크게 올랐더라고요. 예, 예. 갭상승을 했죠. 요거는 네. 하반기에 D램 가격도 좀 상승할 게 아니냐 네. 그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업황이 어쨌든 개선되고 네. 좋아질 거라 그러는데 조금 오버한 거죠. 이게 갭상승 이렇게 아. 큰 게 이렇게 여기서도 갭상승이에요. 딱딱딱딱딱. 네. 이 대용주가 정신 없이 그냥 네. 급상승을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좀 분위기가 좋았다가 좀 네. 장 막판에 좀 예, 빠졌던 예, 예.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이렇게 갭상승 나오면 안 되죠. 그래. 어, 7만 돌파하긴 했었네. 한 네, 번. 딱 7만 원 딱 갔다가 돌아왔네요. 딱 7만 원을 이제 한번 한 거고 네. 이렇게 이격을 좁히는 게 낫죠. 네. 여기서도 갭상승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조금 급하게 올라가면 네.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매칭하기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급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갭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격을 이렇게 다 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죠. 이 크다란 게.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좋게 보신 전문가들도 많고, 예. 제가 알기로 외국인도 굉장히 계속 꾸준히 매수해서 한 9조 원치 매수를 했고, 심지어 지금 저도 요 가격대에 이제 조금 꽤나 사놨는데, 그냥 궁금합니다. 삼성전자에게 제가 사놨다고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요 차트만으로는 나빠 보이진 않는데, 에너지도 모여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급히 올라가면 좀 부담스럽고, 이거 어쨌든 대형주고 코스피에서 20% 이상 그 차지하고 있는 대형주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하게 이제 미국의 요번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어제 중국에서 제재를 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폭 어제 같은 경우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 영향으로 해서 어제도 밀렸다가 조금 올라온 거죠. 이게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2분기 실적이 7월 중순에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마 6월 중순 정도 되면 증권사 리서치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예상 전망치를. 그래서 예상 전망치가 좀 우호적으로 나오면, 다시 말해서 1분기보다 실적이 좋게 나온다든가, 또는 이제 적자 폭이 감소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경기 회복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지수를 견인해서 조금 지금보다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그 개인분들은 또 계속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아, 지겨우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 우리가 9만 원대는 사실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우리 지금은 또 왜 팔까요? 이때는 초보 개미들이 10만 전자 얘기 나오니까는 그냥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요 전에 여기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연장될 줄 알고서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었다가, 자,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8만 원 후반대에 매수하신 분들 많이, 언론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그때 9만 5천 원 되니까는 10만 전자 타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9만 원 되니까는 아, 이게 조정인가 보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막 사들이고 8만 8천 원이면 더 사고, 8만 원 되니까 더 사고 그랬는데, 이게 그다음부터 이제 쉬운 말로 해서 골로 간 거죠.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이 더 되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그때 여기 나와서도 7만 원이 단기 바닥이라 그랬는데, 7만 원은 커녕 5만 2천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도 다 손절하고 그랬는데, 존버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7만 원에 싸다고 샀는데, 그거 본전 가까이 오니까는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팔고 보자, 이제 그거죠. 아, 한마디로 이제 그게 매물대가 돼버리는 거겠죠? 그렇죠. 역으로 개인 물량들이 많이 나온 거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조금 더 올라가야죠, 원래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대, 매물대 겹겹이. 여기,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일봉으로 보니까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여기가 다 매물대겠죠. 그렇죠. 다 매물대죠. 그러니까는 한참 올라가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도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럼 반도체를 좀 회장님께서 좋게 보신 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너무 무거우니까 다른 소부장에서는 좀 어떤 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아니, 그 가벼운 주식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개별주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아주 가볍고 그런 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 반도체를 이렇게 예시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오면. 올라오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차트 공부 잠깐 해요. 네네. 이 5일선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매수하면 안 돼요. 5일선이 누를 때는? 아, 그렇죠. 5일선, 11선, 21선 완전 역배열이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매수하지 말고, 이제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쪽하고 마찬가지로 매칭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근처까지 왔으면 매수할 준비를 하고, 일단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매수해도 되죠. 이제. 보통은. 그러고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게 정배열로 이렇게 살짝 바뀌거든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데드 클로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주가가 하락할 수가 많이 있는데 21선이라고 사면은 또 이것도 골치 아픈 거죠.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사지 말고 우리가 바닥은 모르지만은 대충 이제 바닥권이라고 이렇게 이쪽 쌍바닥 근처까지 왔을 때 매수 준비를 했다가 이런 시그널을 보이면 여기에서 5일선 올라타는 거 있잖아요. 네. 다른 그래프도 그런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다른 그래프 한번 또 하나 볼게요. 그러면 네. 말 나온 김에 핀텔 한번 볼게요. 핀텔.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역배열이잖아요. 지금 5일선이 네. 위에서 누르고 있죠. 이럴 때는 중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 누를 때 사지 말라는 의미는 매도세가 강하니까 굳이 지금 더 떨어질 거니까 사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요. 그렇죠. 지난해는 이런 그래프 엄청 많이 있었어요. 네. 지수 자체가 이랬으니까. 대형주들도 그렇고 이럴 때는 절대로 중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잘 아시는 게임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크래프툰, 네. 뭐 네이버 카카오도 이런 그래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고요?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올라타죠. 그러고서도 이때도 몰라요. 이때도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 7,000원이면 괜찮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7,100원에 샀거든요. 7,100원에 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뒤집어지면서 요거는 역별 속의 정별이라고 제가 요런 거 말씀은 10년 훨씬 전에 강의할 때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하고 미래 반도체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완전 역별일 때는 사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네. 이게 뒤집어질 때 그래서 5일선 올라타고 있을 때 보면 이제 매수 기회가 나와요. 여기에서도 매수 기회가 요 네. 날은 아니지만 요 날은 여기 바닥권까지 왔잖아요. 요때 한번 기회가 있던 거고 이 날은 아니고 이걸 보고서 아 그래프가 벌써 21선 여기 7,100원까지는 오겠다 그런 거를 이런 걸 보고서 이때 사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사면 요 기회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날 팔아가지고 수익을 크게 냈었던 겁니다. 아, 네. 네. 이 평선에서 그러면 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들인가요? 이동평균선에서요. 네. 그러니까는 역배열일 때는 사는 게 아니고 역배열 때 사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이격이 너무 높이 급등했을 때도 사는 게 아니고 이격은 다시 좁혀질 테니까 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지는 요 전에 거 미래 나노텍 같이 미래 반도체 요거처럼 요런 형태가 좋은 거예요. 요런 이렇게 나올 때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봐가지고 아 이제 크게 뭐 떨어지는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네. 이때 매수해도 되죠. 이런 경우도 여기에서 보면은 역배열이잖아요. 위에서 네. 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네. 절대 사면 안 되죠. 이것도 여기가 사야 될 때인지 몰라요. 이거 여기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럴 때는 원래 알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분명히 미국의 반도체주가 올라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한번 이때가 3월 중순께 한번 반도체주 전망 그 이때가 언제 때냐면 삼성전자가 감산한다고 발표를 하고 용인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 그때 시기적으로 그 이슈가 붙었을 때 이게 반도체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상승했던 게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처럼 큰 주식 말고 그것도 제가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네. 종목을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이러면 또 이게 불공정 거래가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조금 쌈박하고 주식시장은 항상 뭐예요? 네. 새로운 종목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은 섹터에서도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몇 개의 네. 종목이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도 하지만 이제 좀 단기 트레이딩도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럼 이제 내가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그게 아. 그렇지 않을 확률도 분명히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손절매 기준은 어떻게 잡으세요? 아, 그거는 이제 손절매 기준은 없어요. 아니다 싶으면 다 파는 거지. 무슨, 뭐, 그 몇 퍼센트. 5%, 뭐 10%. 아, 그런 거 없어요. 네. 이거는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 어제 투자 주의가 붙어가지고서 어제 시간에 하락하고 여기, 요날, 요렇게 떨어졌던 건데 그게 어제 빠지고서 시간에 올라가고 오늘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고서 이제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네. 아, 내일 쉬는 날이요? 내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약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런 게 사는 게 아니고 네. 그 시그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일단은 이제 5일선 타는 종목은 아무리
물론 상승세가 아주 셀 때는 오일선을 타고서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 있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일단은 12포인트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오일선이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높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요즘에 경기 침체 뭐 뉴스는 계속 나오고 하반기에 뭐 큰 것들 온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증시 계속 버티고 올라가는 이유는 모든 것도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역시 비관론자들이 있죠. 있죠.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 하반기에 코스피가 2200까지 밀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 증권사들 리포터들도 있거든요. 증권사 근데 원래 상반기부터 틀렸잖아요. 원래 네. 상저하고 아니면 네. 상반기부터 거의 맞은 데가 없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저만 유일하게 이제 바닥이 코스피가 네. 2200이라고 제가 네. 1월 4일 날 인터뷰할 때 모 네. 언론사하고 인터뷰할 때도 네. 제가 2200이 바닥이라고 무조건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지금도 제 이름 치워서 검색을 해보면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랬는데 하반기에 이제 그렇게 그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 큰 폭 하락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또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단기 랠리 식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이제 포모라 그러죠. 포모. 다시 말해서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네. 상승할 때 손해 볼 거라는 그 심리 때문에 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네. 얘기해서 그 영향으로 해서 주식이 올라간다. 그 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각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요번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한 게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실적이 좋아가지고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업 실적이 지금은 시장을 좀 좌우하지 않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지난해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가을, 겨울부터 제가 올해 제일 처음에 반등할 주식들이 2차전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원래는 2차전지가 어떤 테마성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암울한 상태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찾다 보니까는 돈이 되는 기업들이 2차전지 쪽이 많다 보니까 그게 시발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오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뭐 다른 리포터도 나오고 우후죽순을 해서 올라갔는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네. 지금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반기에도 네. 2분기 실적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전분기보다 좋아진다고 그러면 경기 회복 시그널로 봐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 주가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지는 거고 요번에 올라간 것도 요번에 247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잖아요. 여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한 지수상으로 100포인트 올라온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리고 어차피 미국에서 그 부채 한도 협상은 자국 내 문제지만은 그거는 결국에 정치적인 문제지 그거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단기 악재일 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그럼 회장님은 지금 투자하면서 좀 가장 큰 고민이나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으시고 지금 현금 비중 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이제 좀 사놓은 주식들이 좀 꽤 있죠. 꽤 있는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2차 전지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대반등 구역이긴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 뭐 전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지수가 좋아진다 그러면 네. 전고점에 한 70% 80%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고민 하나 하고 반도체들 중에서 지금 안 올라간 거, 네. 쌈박한 거가 어떤 게 있을까? 그거 찾는 중이에요. 그 두 가지.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하는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 네. 단기 트레이딩 하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트랙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AI나 로봇 쪽은요? 그거는 큰 이슈가 지나가고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많이 올라간 거에서 많이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갔을 때는 테마성으로 해서 올라가요. 처음에 챗GPT 나와가지고 연초에 4인방 있었잖아요. 네. 그 챗GPT의 4대 대장주라고 하는 주식들. 네. 그것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는 그 챗GPT 4대장주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도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4대장이 뭐죠?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셀바스 AI. 아, 셀바스 AI. 셀바, 이건 유상증자 한 걸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어쨌든 121선까지 이건 떨어진 거고, 방금 네. 전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는 괜찮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121선 지지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괜찮죠. 그러니까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슈가 소멸되고서.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단기 투자 개념이지 네. 중장기로 쭉 올라가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회복해 시켜주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또 내려오니까는 이거를 세게. 여기에 거래량이 보면 너무 작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런 거는 이제 테마성이 있을 때 그때 네. 이제 만약에 저점에서 샀으면 수익 내고서 한번 꺾이잖아요. 그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에서 오일선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로 사면 안 돼요. 중간에.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네. 이렇게 보면 좋죠.